그래서 제가 승리할 길은 스피드와 구속이다. 꼼수는 안 먹힌다. 역시 꼼수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교수님 이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졸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요. 오늘 좀 굉장히 사실 또 역대급으로 추운 날씨. 최근에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또 촬영하나 또 이럴까? 되게 귀여우시네요 저거. 정말 오늘 또 모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골키퍼. 아 골키퍼 중요해요. 네, 골키퍼. 심지어 이분은 지금 PL에서 PL? EPL. 아 PL. EPL 나 못 가는데? 그렇죠. 라리가 출신이시잖아요. 아 EPL에서 많은 콜이 왔었어요. 저는. 어디서 연락을? 어디지? 위건도 왔었고 하고 포츠먼스. 또 뭐지? 리버풀 아세요? 아 플럼. 플럼. 가장 좋은 건 런던 연구에. 거기 한인타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 공업사 아들 잘 있나? 아, 자꾸 여기서 추억팔이 하지 마시면 보다. 아, 다 추억팔이 아니야 우리가? 천재 FC는 추억팔이에요. EPL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 쉽지도 알아요. 한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어쩌면 한국인 최초의 해외파 골키퍼가 될 뻔했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아, 왜냐면 이 골키퍼의 외국 진출은 쉽지 않아요. 저희가 어쩌면 천재 FC에 정확한 거는 잊혀진 유명지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세월도 오래됐고 네. 과거의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은 다시 전면에 나와야 된다. 옛날의 좋은 기억을 지금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으로 살면 이제 인생은 시작이니까 그런 거에 마인드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빨리 어떻게 보면 아니 후배예요? 선배예요? 후배. 저기 있습니다. 또 오시면 됩니다. 저 시작이야? 아니 왜 오프닝이 왜 그래? 아, 오. 언제부터 있었어? 삼각대 왜 들고? 촬영하러 왔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 아, 아까부터. 아, 조용히 왔는데. 아, 내가 기막을. 아, 남네 얘기 안 들려. 넘어졌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 셰필드 유나이티드 15세 팀부터 2군까지 뛰었었고 현재는 골키퍼 전문 트레이닝이랑 이제 레슨 주로 하고 있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 트레이닝과 레슨을 유튜브에서 약간 홍보차로. 아 네. 좋네. 유튜브 채널도 한번 GK 열혈 강호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셰필드 유나이티드 또 아, 옷을 네. 어렵게 네. 옷장에서 하나 네. 최근에 사신 거 아니죠? 아니 이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일이라 한번 입게 됐습니다.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 이 천재 FC 쉽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걸 준비한 줄 알 것 같아요. 예. 슈팅의 1인자의 셰필드의 만남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약간 커피숍 제목같이? 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천 선수랑 대결을 한다고 미리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슈팅 궤적들을 좀 보통 구하기 힘들어서 통과를 바로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 승부욕 땡기게 하는데 재밌겠다. 궤적을 봤다. 4만 가지를 다 봤다는 건데 우리 부모님도 아직 다 못 봤는데 그거를 벌써 봤다. 다르다. 그치 역시 너무 오랜만에 장갑을 껴가지고 살짝 무섭긴 한데 옛날 생각도 나고 신체 조건이 골키퍼치고 작잖아요. 저런 유형의 골키퍼들이 뭐 김명과 몇 명 이렇게 시작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순발력이 좋다는 거지. 개보는 병지형, 은지형은 뚱뚱해져갖고 아니 원래 안 그랬는데 대결에서 제가 승리할 길은 스피드와 구속이다. 속임수는 안 된다. 꼼수는 저 친구한테 안 먹힌다 라는 거를 바로 저는 한 방에 파악하는 이 분석 능력이 EPL 수준이에요. 과연 진짜인지. 오케이 한번 가시죠. 10번 10번 오 좋아 좋아. 심리전 다시 심리전. 우와! 저 어떻게 막어? 우와! 진짜 짱이다! 약점을 봤다. 운동 많이 하나 봐? 이강호 선수 2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유단해졌어. 제가 우와! 우와! 오! 대박이다 근데. 우와 진짜 잘 막았다. 이게 진짜 잘 차고 잘 막았다가 이럴 때 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을 바꿔볼까? 공이 별론 같은데? 공이 별론 같아. 운지형도 못 막는데? 저걸 막으니까 늘 데가 없는데? 애매하게 같이 피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진짜, 야, 얘 못 넣어. 와, 잘한다. 구멍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봐봐. 다섯 번째. 삥! 어. 왜 이제 온 거야? 아, 셰필드 비행기 타고 언제 온 거야? 자기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 너무 잘 먹는 거야. 들은 줄 알았어. 아, 깜짝 놀랐네. 부단주 테스트인가요? 아! 아! 좋았네! 아! 역시 꼼수밖에 없어. 우와! 우와! 자, 마지막 시도입니다. 야, 다시 PK 한번 해볼까? 아, 자존심을 내다버렸네요. 애매한 사람들이 하는 걸 하네요 이제. 아니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점이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이천수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인가요? 자, 첫 번째 시도. 오. 야, 다시 일로 가. 이거 구단주라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 넣고 간다. 와, 잘한데. 또 막았어요. 굳이 놔둬도 되는 것까지 따라가서 사람 자존심을 건드나? 구단주의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가 있어. 빠르다. 이게 스크람이 없어서 그래. 스크람 한번 서볼까요? 둘이서? 둘이 서서 될 일인가? 아, 둘이 스크람 한번. 네, 스크람 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벌려. 바카로 벌린다고요? 네, 이렇게 좀 숙여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만 딱 비켜. 안 보이지 않는데 좋아. 시사해 보이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오! 일단 하나 더 해. 안 보이지? 그래. 아니, 애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너무 야하지? 어, 진짜 안 보이네. 와! 100번 들어가야 되잖아. 아, 이천수다. 나다. 이게 바로 나다. 와, 진짜. 아,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칠 수는 없습니다. 키가 혹시요? 182 정도. 그쵸, 작은 거. 최고가 잡아서 처음에 좀 솔직히 만만하게 봤어. 만만하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 깜짝. 만만하니 뭐. 그냥 현역 테스트 같았어요. 아직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몸놀림이 있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제가. 어, 킥하면 이천수, 과거 이천수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아, 과거 이천수. 아니, 몇 년 안 지나갔어요. 킥은 굉장히 이제 날카로우신데, 네. 제가 어제 이제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궤적을 연구했던 게, 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지. 어, 이게 구하기 힘든 친구를 어디서 이게 구한 거예요? 나무 위키에서. 축하드립니다, 나무 위키. 그냥 바로 말씀하시죠. 일단 남겨! 남겨! 그럼 혹시 저희와 계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계약금이 있나요? 아유, 감독님 어떻게 계약금? 남겨! 오, 사인 멋있어. 여기 GK. 네. 뭐, 나중에 헷갈리니까. 아, 이름 잘 못 외우셨어. 오케이, 아. 계약이 됐습니다. 아. 선수를 안 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네,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서 제 2의 전성기를 한번 천재 FC와 함께 막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기사기로 막는 모습 이건 전 그걸 본 거예요. 무조건 막겠다라는 그 열정을 봤기 때문에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식사를 하면서 또 이 친구들 살아온 인생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식당으로 한번 가시죠. 가서 오늘은 뭐 준비했나요? 오늘 천수 한방 삼계탕이라고. 네, 천수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기는 내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죠, 천수님. 가시죠. 한방 삼계탕.
야, 슈팅으로는 한 골도 안 먹겠다.